네, 고공행진을 하던 제주 렌터카 이용료가 최대 8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례 없던 특수를 누리던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적인데요. 거리두기 해제 후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단체 관광객이 몰리면서 렌터카 이용이 많은 개별 관광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급증하는 해외여행 수요에 맞춰서 국내 항공편을 줄이는 대신 국제선을 늘리고 있어서 이런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국제공항에는 연일 단체 관광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수학 여행객들이 몰려든 데 이어 이달 들어선 제주의 가을 단풍을 즐기려는 여행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전세 버스 가동률은 이미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가동률은 주중에는 한 60에서 70%까지 가고요. 예.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2, 30% 정도. 이전하고는 좀 대동소이하고 중간에 기사분들 부족해갖고 난리 좀 피었지 않습니까? 반면 코로나 시기 제주 관광업계에서 가장 호황을 누렸던 렌터카 업계는 그야말로 울상입니다. 제주 시내 한 렌터카 업체 85%를 웃돌던 예약률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된 지난 9월 이후 75% 중반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약률과 달리 매출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단체 관광객들이 늘고 저렴했던 항공료마저 정상화되면서 렌터카 이용이 많은 개별 관광객들의 예약 문의가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업체 측은 어쩔 수 없이 이용료를 낮췄고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지난해 8만 원대에 빌릴 수 있었던 K3 자동차의 경우 최근 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렌트카 사용하는 사람이 인원이 적어지고 하다 보니 이제 금액이 떨어지고. 더욱이 항공업계가 최근 제주 기점 항공편을 여행 수요가 많은 일본 등 해외 노선으로 돌리고 있어 좌석 공급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때 늘렸던 렌트카를 매각하는 업체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렌터카 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영세 업체들의 줄도산도 예상된다며 거리두기 해제 이후 제주 관광업체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